네, 안녕하세요. 피디쇼 코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정문 PD고요. 오늘 또 조유민 PD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최근에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할 말이 많네요.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네, 방송 끝내고 나면 왜 이렇게 방송에 다못 풀어낸 것 같아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저희 방송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생이 나도 이렇진 않은 거다. 공포의 분위기다. 진짜 이런 걸 누가 알아? 세상에 아무도 모르지. 대형 복합상가 해가지고 밀리오레나 두산타워 면적도 제일 컸어요, 부산에서. 나도 내 가게를 가져보는 거나, 죽기 전에 나도 내 점포에서 장사를 해보고건 하는 새파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넘어가 보다가 떠니까 더 마음이 와. 20년 강산이 지금 두 번 지나갈 때까지 일이 이런 식으로 된 해결이 안 되니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으니까, 믿었으니까. 대기업이라고 믿었지. 예.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부산 한가운데에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최고 높이 27층까지 있고 네. 지하 4층까지 있는 주상복합 건물인 예,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굉장히 어마어마해가지고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이 건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네오스포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주상복합 건물로 그렇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겉으로 보기 되게 화려하고 네. 어쨌든 워낙 규모가 큰데 이제 내부를 들어가니까 저희 네. 교양문부 프로그램 중에 심야 괴담이라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 심야 괴담에 보면 이제 뭐 그런 뭐 괴담, 뭐 공포물 이런 거가 좀 중심인데 예고만 봤을 때 그런 심야 괴담의 예고편인 줄 알았어요. 전 처음에. 정말 처음 상가 안을 들어갔을 때는 네. 무서웠어요. 아 무서웠어요. 예. 그 들어가 보셔야 알아요. 그냥 이게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어디를 비춰도 어딜 가도 어두운데 이렇게 발을 디딜 수는 없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취재를 해야겠다 결심하기 전까지 보통 뭐 저희가 이제 사전 취재라든지 뭐 답사를 좀 다니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취재를 해야지 하고 결정하고선 이 상가를 가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상가를 가보고 나서 네. 아, 취재를 결심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결심을 하고 간 상태였고요. 왜냐하면 사진을 봤는데 20년간 이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면 무슨 해결 방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 공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보는 순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음 먹고 내려가셔서 이제 상가 수주분들이 이렇게 가셨는데 네. 약간 이게 방치된 수준이 아니고 단순히 버려졌다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세월이 너무 흘러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게 저도 되게 미스터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 그냥 방치가 됐으면 그냥 먼지만 쌓인 상태로 이제 이분들이 상가에서 빠져나왔을 때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곳에 이제 점유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공시를 한꺼번에 당시 이제 시행사가 매각을 했거든요. 통매각을. 그 4층에는 스파 같은 게 만들어졌던 거고 1층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중고차 매장이나 영업을 하긴 했는데 본인들이 쓰던 그런 폐기물 같은 것들을 밑에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하면 될 텐데. 시민 여러분! 네오스포 아시죠? 그 네오스포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네, 전 이 광고 보면서 네. 이제 세월의 흐름이 참 느껴지던데.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언제적 광고예요? 97년, 8년, 9년도에 나갔던. 그러니까 이게 한 분양받고 3년 정도 운영하시다가 네. 이제 지금 이 사태를 맞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제 소유주분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2, 3층을 가장 많이 분양을 받으셔서 사실 2, 3층은 거의 90% 정도는 분양이 끝난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영업을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 2, 3층 모습이 저렇게 처참하게 바뀐 거를 들어가서 처음 보신 거죠. 힘들게 들어가서 올라가서 보면 요만한 그냥 땅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그 위에는 쓰레기들이 남아있고 또는 어떤 상가는 아직 그대로 본인이 장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문 닫고 나갔을 때 모습 그대로 있기도 하고요. 황당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단전이 됐다는 거잖아요. 예. 방송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고 아마 이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이해를 못 하시겠죠. 왜 네. 그만한큼 그러니까 축구장 넓이로 한 10개쯤 되는 그 초대형 상가에 전기가 갑자기 왜 끊기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는 그냥 끊은 건 아니고요. 미납 요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에 한국전력에다가 이제 전기료를 체납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관리비 연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전기가 끊긴다라고 하는 아주 초유의 비상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전기를 끊으면 장사를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문 닫는 거죠, 솔직히. 전기가 끊기면 더 이상 장사는 그냥 접는 거다. 그러니까 업장 폐쇄에 가까운 조치인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사실을 상가 주인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열흘 만에 단전이 이루어져요. 단전 예고 통보가 2002년 11월 12일에 처음 왔는데 실행된 것은 2002년 11월 22일입니다. 단전을 이렇게 빨리 예고 통보 후에 실제로 실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현실에서 없죠. 유예 요청을 하기만 해도 한 달, 두 달은 이렇게 큰 상가 건물일 경우에는 한 달, 두 달은 충분히 유예를 해주지 않았을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이 위기 상황을 왜 상가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냐. 계산해보면 6만 7천 원 정도만 내면 일단 당장의 그 전기 공급은 1억 7천의 그 1억 미납 7천은 전기요금을 낼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런 작업도 아예 안 했다는 거죠. 관리실에서. 그런 작업을 했으면 열흘 만에 끊겼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쨌든 그 21년 전에 그렇게 갑작스러운 단전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부랴부랴 짐을 싸서 곧 전기 끊긴다니까 전기 끊기면 암흑천지 되니까 큰일 났다. 물건 싸서 막 대피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로부터 21년이나 지난 동안 왜 이게 그 단전 상태 그대로 가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이게 정확하게 얼마가 미납이 됐었고 우리가 얼마씩만 돈을 더 거두면 당시 단전은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걸 최근에 와서야 아신 거거든요. 정확한 그 금액과 이런 것들을 몰랐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 역할을 사실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상가 관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근데 관리단의 그 저기 주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쪽이 어디였어요? 당시에 이 미분양부는 이제 시행사가 우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행사가 대림건설. 그렇죠. 대림과 당시에 한일합섬. 예. 그래서 이분들의 뜻을 모아서 상가 관리를 하는 업체를 뽑은 건데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 상가주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2대 1이잖아요. 절반 넘게 그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사무소에서 이 상가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리단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무섭지 개개인은 덜 무서웠던 거죠. 대림건설 입장에서는 이게 초대형 상가를 만들어놨는데 생각보다 분양이 안 돼. 분양된 상가들도 생각보다 장사가 안 돼. 이 미분양을 우리가 계속 안고 가기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이를테면 빨리 손절하고 싶은 거지. 어떻게 하면 손절할까 하고 있다가 전기요금이 밀렸네? 상가 운영이 좀 어려워지니까 계속 어떤 대여금을 지원해달라라고 상가관리재단에서 이제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뭐 1억씩, 2억씩 해가지고 계속 좀 보조를 해줬나 보더라고요. 대림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미분양 난 거를 떠안고 있으면서 내야 되는 그 금액이 이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팔아버리고 싶었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고 네. 그 광고 보고 어쨌든 대기업을 믿고 들어와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갑자기 단전되고 갑자기 단전되더니 장사를 아예 재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 대림 건설을 상대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 미분양분을 이 대림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미분양분 677개를 이제 K업체에게 한꺼번에 통 매각을 했는데요. 50억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이걸 한꺼번에 이제 통 매각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걸 또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 지점은 좀 이상하네요. 되게 이상하죠. 내가 손절치고 넘겼으면은 그쪽이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지. 네. 다시 그 미분양한 상가를 싸게 매입했는데 네. 그 미분양한 상가를 이제 재판매할 때는 대림 건설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그런 계약서예요. 저희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림은 그 당시에 왜 매매 대금을 받지 않고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한테 매매 대금을 주게 되면 상가를 활성화시킬 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야 도의적으로 예 되는데 우리한테 매매 대금을 한꺼번에 다 주고 나면 그리고 비싸게 우리가 팔게 되면 오히려 저분들은 이제 이걸 산 업체는 여기를 개발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가 활성화가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되어 매매 대금을 최소한으로 받기로 했고 그것도 최고 추심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기업의 어떤 선택처럼 느껴지진 않네요. 보통의 기업보다는 굉장히 이타적인 선택이네요. 그럴 거면은 전기를 빨리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들 갖고 있는 걸 싸게 넘기느니 그냥 전기를 빨리 어떻게 해결해서 상가를 정상화시키는 게 먼저 아닌가요? 대림건설의 미분양분을 어쨌든 다른 업체에다 넘겼지만 대림건설의 허락 뭐 동의가 있어야 다시 재판매가 가능하다, 재분양 가능하다라고 네네. 하는 그 조항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싸게 아주 파격적인 조건에 이렇게 넘겼는데 이걸 다른 데로 상가 활성화도 시키지 않고 홀랑 팔면 그거는 자기들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가를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야 이걸 좀 판매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걸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 코멘터리를 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좀 단초는 일단 소유주분들이 같이 뭉치셔서 새롭게 뭔가 요구하거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게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상태예요. 또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계속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요청을 하셨대요. 재산세 부과하시는 분들 명단 좀 주실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근데 구청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줘도 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률 해석을 받아보니까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라 이거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면은 재산세 이렇게 나갈 때 우리가 쓴 뭐 이런 것도 같이 동봉해서 주시면 안 되냐 그것도 검토해 보시더니 법조항에 위배된다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게 소유주를 찾습니다 해서 이제 소유주를 찾는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1264개 상가 그 점포주 중에 500분 정도는 어떻게 연락이 되셨대요. 그래서 아직 절반 이상은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예, 이제 하단에 자막을 좀 드릴 테니까 꼭 이제 연락을 좀 해 주셔서 같이 좀 힘을 보태게 그 상가를 정상화하는데 힘을 보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PD들이 이렇게 방송 끝나고 나서 코멘터리 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주인 PD님이 먼저 이렇게 코멘터리 자리를 가지고 싶어 하셨던 거는 그만큼 이제 이번 취재하셨던 그 피해자분들의 상황에 100분 공감하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저희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련해서 제보가 있으시면 꼭 저희한테 더 알려주시면 조윤 PD님이든 혹은 저희 팀이든 함께 좀 움직여서 그 다음 이야기까지 한번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 이번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